저희 먼저 네. 기세로 한번 가볼게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분이 나오면 여기 있는 누구든 다 긴장하게 되거든요. 어.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뽀시기 형 이용씨. 아, 와, 이용씨가 영서 나오는군요. 네.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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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쪽에 뽀시기 형님 나오셨다면은 네. 우리 쪽에서는 뽀짝이 나갑니다. 뽀짝이. 뽀짝이 누굽니까? 네, 보면 앙 깨물어주고 싶은 귀염 뽀짝한 남자. 여러분 바로 안성훈입니다. 안성훈입니다. 아, 저요? 뽀짝이 안성훈 나와주세요. 잘 가. 귀염 뽀짝이 귀염 뽀짝이 뽀시기 대 뽀짝이의 대결입니다. 예. 선배님 안성훈 씨는 좀 예상을 했는지요? 예상을 전혀 못했죠. 안성훈은 아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건 진이 네.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예. 예상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어, 무슨 예. 예상을 그, 하셨죠? 아 선배님께서 이제 예. 미스터 트롯 2 방송 보시면서 네. 진을 계속 예상하신다고 연락을 막 하셨어요. 아, 네,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 다 전화해서 네가 진이다라고 했었죠. 이걸 여기서 밝힙니다. 아, 전화 받으셨어요? 다 받았나 본데. 받으셨어요. 아, 네가 받았어. 너가 진 될 것 같다. 신해라. 심지어 저한테도 네가 진이다라고 해서 저는 선배님 참가를 안 합니다라고 문자로 보냈거든요. 예. 예, 예. 단체로 보냈나 봐요. 이야, 사실 요즘에 저 우리 안성훈 씨가 사위감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탐을 내고 계시거든요. 1등 사위감. 예. 사위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아, 뭐 관심도 없어요 내가 관심 지금. 없어. 관심도. 근데 그 사위 내가 원혁이 한번 이 로또에 한번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아, 아, 네. 어, 지금 고개 끄덕였어. 네, 알았어요. 예, 예. 붐. 아, 예, 예. 자네밖에 없네.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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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았어. 좋습니다. 요 대결에서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출연시키고 성과가 조금 아쉬우면은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너무 무서워요. 예, 예. 알아서 해. 든든하다. 든든하다. 와, 장인어른이 사위 사랑 대단하시네. 자, 그러면 안성훈 씨는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민우 군이 친구분들을 많이 모셔왔어요. 근데 열몇 명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도 한번 도와달라. 아, 본인도 한번 그분들이 도와달라. 오늘 오셨습니다. 아~ 뭐야, 잠깐만. 야, 너네 그런 말 없었잖아. 그 친구들 안 갔어 아직. 어, 안 갔네.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민우 친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강남 스타일은 안 돼요. 유정석 선배님의 네. 질풍노도. 아, 질풍가도. 예. 질풍노도가 아니죠. 예. 질풍가도. 이거 완전 응원가인데. 그렇죠. 한 번 더 나에게. 아,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아, 제가 둥지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게 뭐 엄청 떴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빈잔을 준비했어요. 빈잔. 아, 빈잔. 빈잔. 명곡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2시간을 레슨을 받았어요. 남진의 빈잔을 선택을 하셨고 이쪽은 빈잔 네. 이쪽은 질풍가도. 자 그러면 이용식 씨부터 시작합니다. 빈잔 빈잔 여러분 빈잔입니다. 어 빈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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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식 씨가 부르는 노래 남진의 빈잔. 그대의 사늘한 눈가에 고인 이슬이 아름다워. 그대의 사늘한 눈가에 고인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요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들이 다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이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한 거 그대여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주 만만치 않겠는데요. 아~ 진짜 화살이 안 나요? 와, 이렇게 잘하실 줄이야. 그대의 산장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외우셨어요? 외웠어. 외우셨죠? 빈장 빈장 빈장이야? 있는 줄 알았지.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아 만나서 더럽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이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거 그대여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주 나의 빈잔에 채워주 아, 야, 야, 최고예요 최고예요 남준입니다 아, 목소리가 잘했어 자, 이용지 씨가 부른 빈잔입니다. 용지, 점수를 확인합니다. 용지. 점수는 몇 점입니까? 100점. 빈잔, 빈잔. 9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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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점수입니다. 됐어요. 야, 이거. 어디 갔어? 성주 씨 어디 갔어? 네네네네 예예 원혁이 원혁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 내가 노래 끝에 네. 이쪽을 보고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네네. 이쪽이 남진 씨 집 쪽이었어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서 예, 아 남진 씨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제대로 가르쳐 주셨네요 자, 99점 나왔다 99점 99 99입니다 이제 안성훈 나옵니다 그렇죠 100점 받아야 됩니다 이제 네. 네. 자 친구들 올라와 주시고요 와,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네. 어서 오십시오. 저쪽에 눈치를 살살 보네. 네. 야, 살살해. 친구들 살살. 화이팅! 살살해, 살살. 잘 살아요. 아, 맞다. 맞아, 맞아. 안성훈의 도전입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그 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너에게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너에게 뭐야 뭐야 뭐야
믿고 함께 해줄 우정을 믿고 있어. 점수 확인합니다. 안성훈 오! 안성훈 어떻게 된 거야? 안성훈 96 이겼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겼다. 이겼습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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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희한하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자, 96점이고.